수다 한번 해봐도 됩니까? 벌써 다 할 수 있다고? 찬란한 폭침을 소설로 규정하고 내가 졌다며 조롱하던 이회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그것이 MBC 진짜 사나이를 통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회수는 여기 2010년 5월 10일 트윗에서 보듯이 비록 해당 트윗에서 소설 쓰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지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글이 천안한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